저기 나 몸이 녹고 있는 거 맞아? 야, 나 이거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프루세리오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이 게임 제목의 유일한 단어더라고요. 단어의 뜻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딱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덜렁다크와 굉장히 흡사한 극지방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덜렁다크 공포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워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죠. 스프루세리오. 오, 겁나 하기 싫은데. 뭐야? 오, 내가 썰매를 끌고 가고 있는 거구나. 티팟, 티 주전자, 4리터의 물이 들어있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원래 보통 이런 거는 진행 방향대로 가야 되지만 난 역주행 간다. I don't need to go back now. 돌아갈 필요가 지금 전혀 없어. 그렇군요. 어, 깜짝이야! 아유, 씨! 도끼?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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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마실 수 있나? 오우! 아, 이거 진짜 그냥 덜렁나큰데? 도끼? 랜턴? 이라고 하고, 이거는 피자국은 아니겠죠? 뭐 시작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추워지고 있대, 추워지고 있대. 아니, 소리가 너무 커! 어, 야, 얼어붙는 소리 너무 징그러워. 추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갑시다. 추울 때마다 이제 이 뭐라고 해? 코코아? 핫초코? 색깔 보니까 커피 아니면 핫초코인 것 같은데? 핫초코라고 할게요. 전 커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핫초코를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스산하군요. 그러고 보니까 덜렁다크 이번에 뭐 신맵 나와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얼어붙었네. 나 어디로 가, 근데? 야, 길은 알려줘야지. 어? 뭐지? 야.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썰매야! 어어. 썰매야, 잘 따라와. 어? 우리 썰매. 에? 에? 아, 이게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은 얘가 내 위치로 자동 리스폰 되는구나. 아, 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알고 보니 공포게임 아니고 이거 걷기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일단 덜렁다크 신맵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묘하게 손이 안 가요. 처음부터 하는 거면 모를까 기존에 있던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캐릭터가 아, 여기에서 이제 물을 퍼와야 되나? 아닌가? 스프루스 아, 나무를 캐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장작이를 얻으. 넌 왜 그러고 있니? 나무 하나 뱉는데 이렇게 어두워진 거야? 그럴 수 있지. 어? 뭐야?
아,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가 썩났네. 자기 가족들을 베어가지고 화날 수 있지, 그지?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약육 강식에 3개. 어, 추워, 추워, 추워. 아, 억울하시면 덤비시든가요. 어? 너네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뭐 그렇게 꿈뻑뻑 쳐다보기만 해. 우매한 것들. 빨리 후원이나 하세요, 이 장작분들아. 뭔 소리야. 어, 다시 얼어붙는다. 좀만 빨리 갈까? 어, 나 이거 좀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저기, 나 몸이 녹고 있는 거 맞아? 야, 나 이거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어, 지나갑니다. 어? 어, 분명히 안 닿았는데! 어둠이 당신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니. 트라이 어겐. 뭐지? 갑자기 심해 아기가 환각인가? 아니, 여기에 약간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나요? 아, 좀 당혹스럽네요. I think I can hide in the bushy. 아, 부시에 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가 힌트를 얘기해주네. 나 이렇게 썰매가 대놓고 있는데? 와, 기쁨이다. 저 우아한 자태를 보세요. 역시 내가 반한 여자. 안녕히 계세요. 아구찜 먹고 싶다. 아, 나 지금 배고픈 듯? 얘가 어디야? 어, 나 너무 추워요. 마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왜 그래요? 어? 뭐지? 근데 주인공, 쉬 안 싸? 지금 벌써 물 1리터 넘게 마셨는데? 아, 얘가 강철방광이네. 어마어마하구만.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돼지의 방광을 가지고 축구공처럼 만들어서 차고 놀았다는 그 사실에? 뭐야, 맵이... 아니,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 내가 만약에 얼어 죽으면 제 방광으로 아주 거대한 축구공을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뭐 개소리야. 잠깐만! 저 친구 또 왔어! 히쁨이! 히쁨아! 그러지마! 방공호가 필요할 것 같대요. 지금 얼음 폭풍이 너무 세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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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아니야. 나 어떡해! 동굴이다.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어디? 뭐가 동굴이야? 이거? 어, 어, 아.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썰매는 무게감이 하나도 없네. 액세서리 수준인데요? 뭐야, 이 날파리들은. 어이, 어이, 저리 가. 아, 이게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미안. 지금이라도 불빛 있는 곳으로 갈게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구라지롱. 한번 발을 디디 이상 끝까지 간다. 뭐지?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는걸? 길이 서로 다 이어져 있는 거 아닐까? 어? 오? 에? 이 쇠사슬이 있는. 어? 아까 봤던 히쁨이다. 히쁨이가 얼려져 있네요? 인서트 제톤. 제톤을 꽂으래요. 제톤이 뭘까요? 여기 막혀있어. 뭔가 토큰같이 생긴 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반딧불이 있던 곳이 아마 그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인가봐요. 다시 돌아갈게요. 아, 언제 돌아가노? 나 뉴질랜드 놀러갔을 때 진짜 이런 얼음 동굴이 있었거든? 천연 얼음 동굴? 근데 이렇게 막 정말 동그란 원통의 동굴은 아니었고 진짜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라서 얼음 틈을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폐쇄 공포증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딱 몸이 살짝 끼니까 아 갑자기 공포감이 막 엄습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조심하세요. 관광 갔다가 탁 끼면은 갑자기 공포심이 확 들 수 있어요. 저 뭐야? 아, 토큰이다. 제톤. 뭐지? 나무가 마치 손을 뻗듯이 이렇게 있네요. 어떻게 집어? 2키로 집었죠? 아, 이해했어. 이 제톤을 아까 그 세 개의 구멍 중에 한 곳에다가 꽂으면 그 뒤쪽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제톤을 얻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척하면 척이지. 근데 주인공아, 너 취 안 싸? 나 이제 슬슬 네 방광이 좀 걱정돼. 어떡하지? 이게 진짜 이런 얼음 동굴에 오줌 싸면 녹을까? 얼음이? 아, 너무 궁금한데. 이것도 얼음다리잖아. 요즘에 많이 싸면은 녹아서 끊어지려나? 일단 오른쪽에다 이거 꽂아볼게. Nope. 어떻게 꽂아? Nope. 아니 순서가 있네? 아, 왼쪽부터 꽂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오우, 뒤쪽 길이 열려요? 난 다 가는 건 줄 알았지. 왼쪽부터 일 줄이야. 어, 저희 또 다른 제톤이 잇. 아귀 석상이 있어요. 뭐지? 굉장히 기분 나쁘군. 움직이는 거 아니지? 수고함. 이러면 100% 오른쪽이겠지. 자연스럽게 림보하면서 들어가기. 자연스러웠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게임이 제가 코로나 완치되고 나서 처음 찍는 영상이네요. 뭐 완치라고 하기에는. 뭐야 이건 또? 벌레야? 완치라고 하기에는 아직 코가 좀 막혀있는 상태기는 한데.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게 들리거나 그러나요? 혹시?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거나?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리기 쉽지 않겠지만 안 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마세요. 고생 꽤 합니다. 아, 근데 마음은 솔직히 편해졌어. 맨날 언제 걸릴까 막 전전긍긍이 하는 것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 한번 걸리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완전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맹맹한 목소리예요. 얼른 나을게. 아, 근데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이게 마지막 문인데. 어? 이제 나가나? 나 시야가 이상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뭐야 저거? 아까 동전 꺼낼 때 있던 벌레다. 어? 계속 나 따라오나?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냐? 얼음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오씨. 오 무서워. 어 저기 있다. 들어가는 거. 들어왔어. 저 친구는 그러면 어, 뭔 소리야? 발걸음이 빨라졌어. 주인공이 내리막길이라 그런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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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there. 어 나왔어. 어 야 벌레가 뒤따라오고 있었어 미친. 와 나였으면 바로 쌌다. 안 그래도 커피 지금 2리터 마셨는데. 2리터가 아니잖아. 2리터보다 더 마셨네. Cheers. 전 무사히 잘 빠져나왔군요. 아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집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집에서 나왔을 때도 이 길을 거쳐서 나무 캐러 저기까지 갔다는 거잖아. 아니 옆에 널리고 널린 게 나무인데? 뭐지? 어? 아닌데? 야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 어 아니네? 집이 생겼네? 들어가면 게임 끝인가? 오! 오! 오 들어와서 지금 썰매랑 주전자 이렇게 다 잘 돼있고 어 이거 되게 잘 돼있다. 야 진짜 덜렁다크 느낌인데요? 내 나무는? 나무 캐온거? 이거야? 아 크리스마스 느낌 느끼고 싶어가지고 혼자 그 먼 길을 가서 나무를 캐온거예요 혹시? 미쳤네. 목숨 걸고 왔으니까 그래 제대로 장식해줘야지.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건 뭔데? 여기 앉아서? 집에 침대가 없어. 야 이런 각박한 생활 속에 침대는 사치지. 책상에 누워서 자야죠. 책상에 엎드려서. 이게 끝이라고? 뭐. 어? 어? 진짜 끝이야? 아니 그래서 이 게임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냥 만들다가 아 너무 힘들다 그냥 끝내자 이러고 끝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니 나 덜렁다크 공포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애매하네. 집 앞에 널린 거 쓰세요 제발. 아니야 뭐였을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아 진짜 해석할 게 없어! 나무를 캐러 가기 위해서 괴물이 살고 있는 저곳을 다 지나쳐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호수에 있는 나무를 캐온 거잖아. 저것만이 내 크리스마스 트리로 적합한 나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다 캐고 그 무거운 썰매를 혼자 질질 끌면서 북극 늑대나 사슴 이런 애들 전혀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막 끌고 가면서 아귀도 피하고 그 밀웜같이 생긴 애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앉아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다 쓴이 난 거지. 게임 내용 왜 이러냐고. 모르겠다.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